멋스럽게 들어선 시장 한쪽에 특별한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에 사는 바다 사자들인데요. 무슨 일로 사람들이 있는 시장 근처까지 몰려든 것일까요? 갑자기 우르르 이동하는 바다 사자들. 한 아저씨가 이들을 부르고 있네요. 저 아저씨가 이 로봇들을 다 몰고 다니시네요. 꼬미다들 로봇. 꼬미다들 살몬. 아 이게 살몬. 살몬이구나. 예. 아이 le tira la boca, no. Le tira la boca. Ya, gracias por su confianza. Ellos quieren mucho ese tipo que pescado. Ellos quieren mucho salmón. Puro salmón. Puro salmón. 아저씨가 저기 로봇 마리너들에게 예, 이거 지금 던지라고 줬어요. 생선 대가리. 먹이를 보자 민첩하게 움직이는 바다 사자들. 바다 먹는 솜씨도 재빠릅니다. 아이, 먹이가 충분치 않았나요? 애들이 먹이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심펠레아 포르파보 트랑킬로. 많은 여행자들이 그렇듯 저 또한 잠시 들렀던 뿌에르토몽토 항구. 언젠가 다시 온다면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칠레 남부 두 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에 자리한 오소르노. 높이 2,661m의 화라산이 자리에 있는 곳으로 아르헨티나의 유명 호수 지방인 바릴로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소르노에서 땅끝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지금 남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가는 내내 풍경이 정말 수채화 같은 풍경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데 눈을 뗄 수가 없네요. 호수가 많아 지형이 아름답고 물이 풍부해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잘 자라는 오소르노. 초록빛 융단위를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 양떼들이 몰려듭니다. 양떼가 길을 막았네.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도로 위를 점령한 수백 마리의 양들. 휘파람 소리에 일제히 이동하는데요. 좀 놀라긴 했지만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양머리에 동참해봤습니다. 뭔가 발견한 듯 빠르게 달리는 양들. 아, 저 차는 완전히 양떼에 둘러싸이네. 뭐 이런 일들이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떼에 발이 묶여 여기저기 멈춰선 차들. 하지만 다들 즐거운 표정입니다. 양떼를 먼저 보내고 우리 차도 출발. 남아메리카 대륙 끝으로 향해 갑니다. Just a castaway, an island lost at sea. 하늘과 도로가 맞닿은 광활한 땅. Esto es estepa patagónica. 아, 스테파, 인도 팜파스? 오 팜파 파타고니. 아, 오케이. 스테파 오 팜파 파타고니.
I fall into despair. I'll send an SOS to the world. I'll send an SOS to the world. I hope that someone gets smile. I hope that someone gets smile. I hope that someone gets my message in a bottle. 아르헨티나 체남단. 그래서 세계 체남단 항구 도시라 명명된 우수아이아. 대륙의 끝이자 남극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과거 인간이 넘어서지 못하는 땅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잠시 발을 멈춥니다. 핀델문도, 세상의 끝, 땅끝. 우수아이아는 땅이 굉장히 적박하고 하루에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 복장이 좀 특이한데요. 뭐야? 그래. 깨 빠서. 아, un policía. Un policía no, usted. Porque aquí la historia la hicieron los prisioneros. Trajeron una para hacer una colonia para ocupar la ciudad para que Ushuaia estuviera ocupada, empezara a crecer. Y en el 40, bueno, trajeron prisioneros y aquí en el 47 cerraron la cárcel. Entonces, bueno, la historia la empezaron a hacer los pobladores. Ah, King Crab. Yes. Yeah. Timonel, the ticket, 50% off the score. The King Crab, yeah. The corner of the left. Yeah. Timonel, yeah. Eh? Here the paper, the 50% off the score, the prisoner. Bastante menos, ¿no? 50% off the score. Pero para mí, poquito menos. 50% off. 손님 유혹하는 방법도 색다르네요. 사실 우수아이아는 제수들의 유배지로 건설된 곳입니다. 1950년 해군기지가 들어서며 사라진 것이죠. 이 도시로 여행 온 사람들이 꼭 한번 들리고 가는 곳. 많은 여행객들과 함께 저도 빅을 헤어보러 출발했습니다. 얼마 나가지 않아 바다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귀 생물들의 천국이라는 빅을 헤어. 바위에서 쉬고 있는 바다 사자들. 올라. 안녕. 아이고 예쁘다. 야. 야. Totalmente la gente como. 볼게요. 나 예쁘다. 육지에서 좀 더 멀어지자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운이 좋으면 고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은 걸까요? 아, 저기 고래, 아, 저기 고래가, 예, 저기 고래가 보여요. 근사한 몸짓으로 나타난 향유 고래들. 꼬리만 보여줘도 행복해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바로 나오네. 마지막 세리머니까지 멋지게 하고 떠나는 고래들.
고래를 만난 기쁨을 안고 배는 세상 끝에 서 있는 등대를 향해 갑니다. 우수아야의 상징이 된 빨간 등대. 푸른 바다의 세상 끝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했던가요?